감사하신 주님,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어떤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혼돈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동안에 잘못된 모범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영 엉터리가 됐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 7년 가나안 전쟁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저희 앞에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85세가 될 때까지도 변함없이 성도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갔던 갈렙을 뒤쫓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저도 겨울옷을 입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날씨가 완전히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낮에 반팔을 입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을 맞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진짜 봄이 오기는 올까 이런 의심을 해보셨던 분이 계십니까? 작년에는 봄이 왔지만 금년에는 혹시 봄이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신 분은 한 분도 없겠죠? 뭐 봄은 오게 돼 있고 뭐 겨울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아무리 추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겨울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봄이 오고 이제 따뜻해지는데 이게 또 곧 아주 무더워지는 날이 점점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봄을 만드시고 그 여름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 점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죠? 뭐 혹시 바빠서 안 드셨어도 여러분, 밥상을 받으면서 아침 밥상을 받으면서 아, 오늘도 내가 밥상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밥상을 받았구나. 오늘 아침에 혹시 이런 생각하고 밥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온다고 바빠가지고 허겁지겁 먹는다고 혹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뭐 혹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십니까?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 마땅히 해야 합니다. 감사기도를 할 때 해치우듯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음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뭐 그보다 더 일찍부터 약속하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 새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밥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입에 내 밥이 들어가는 건데 뭐 새삼스럽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뭐 명품은 아니고 아주 비싼 옷은 아닐지라도 내가 옷을 입고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그래도 모양도 좀 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을 때도 있지만은 저 들의 꽃을 봐라. 저 꽃이 저렇게 이쁘지만은 저 꽃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이쁘고 더 아름답지 않냐. 이 세상에 어떤 옷보다 아름답지 않냐.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봄을 지으시고 음식을 지으시고 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핵심이요,
클라이막스,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5장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 15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은 여호수아 15장은 창세기 12장과 15장의 나무에 핀 꽃봉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근사한 표현이지만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500년이 지나서 마침내 그 땅을 받았는데 15장에서 그 땅 받은 얘기, 특히 1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마침내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끄집어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갈렙 한 사람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갈렙과 동시대를 살면서 500여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샘플을 잘못 찾으면 아주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이걸 우리가 만약 구별하지 못하고 별로 성숙한 신앙이 아닌데도 그런 신앙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참 많이 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감동받은 책의 한 귀절이 설교 시간에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피하고는 다르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바르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책에서 주장을 한 얘기가 거기에 섞여서 튀어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액형이 없다.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 왜 저런 주장을 하시나,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뭐 부흥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난 후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유치원을, 교회가 하고 있는 유치원을 누가 맡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서 목사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교회 전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때 노회에다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이단성이 있다, 1. 예수님의 피가 혈액형이 없다고 주장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한 설교, 여기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목사들도 참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했냐? 그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왜 했냐? 그건 그냥 밥 먹을 때 한담 할 때나 한번 해볼 수 있는 얘기지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자기가 그냥 그 책에 은혜를 받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설교 중에 그냥 섞여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낭패를 겪는 일을 보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지난 3,50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렙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갈렙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약점을 넘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창세기 15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실 때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주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외에 열 개의 족속 이름이 더 나옵니다. 그 중에 거니스 족속이 있습니다. 이 거니스 족속은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난 자녀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던 그저 혈통만, 피만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것뿐이고 이삭의 피를 받은 것뿐이지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 50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대로 살고 있었는지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그니스 족속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 후손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조상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이 어떻게 애굽에 있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빠져나오게 됐을까?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성경에 설명하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도대체 갈렙의 조상들이 누구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살게 됐으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쓸 거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니스 사람이란 얘기는 또 왜 합니까? 중요한 강조점은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왔느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 기록하면 성경은 엄청 두꺼워질 겁니다. 안 그래도 성경 잘 안 읽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 일부 포로가 돼서 노예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여러 종족들이 유대인들 외에도 여러 종족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출애굽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니스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갈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속에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시집을 오거나 이민을 와서 살 때 그 사람이 한국화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갈렙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족속이고 조상이었고 후예였고 잡족들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어야 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족속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위치해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우상을 섬기던 부끄러운 조상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믿음 좋은 조상, 이왕이면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준 조상이면 더 좋을 뻔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혈통이 아니었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신기가 있고 우리 고모님도 신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고모님은 뭐 한참 후에 제가 어른이 돼서 한 40이나 넘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신기 때문에 나도 신기를 가진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신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한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거 다 신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엉뚱한 신을 받아가지고 한 3년 점도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알아맞추었답니다. 명도 점쟁이였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귀에 와서 어느 날 누가, 아이고, 저 지나가는 여자 저거 3년 전에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네. 우리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아이고, 남편이 3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처음 보는 아줌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3년 동안 귀신의 코치를 받았던 분이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가 형님하고 제가 교회 나간다고, 형님이 밥상에 앉으면 장손이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가, 큰 손주가 교회 나간다고 밥상에 탁 돌아앉으시고, 뭐 저는 교회 가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했습니다. 뭐, 저를 보고는 뭐, 뭐든 가지 마라, 뭐, 밥을 같이 안 먹겠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탈 없이 밥 잘 먹고, 형님이, 할머니 내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앉아서 같이 밥 먹고, 형님은 가는 둥, 마는 둥 이러다가 결국 서울로 가면서 아예 교회를 끊어버렸고, 제가 교회를 형님하고 같이 나갔지만은 우리 집안의 첫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째였으면 아마, 우리 할머니의 끈질긴 협박에 못 이겨서 저도 형님하고 비슷하게 됐을 수 있는데, 할머니가 저도 굉장히 사랑했으면서도 아마 이 첫째가 제사를 모셔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이었으니까 할머니가 별로 안중에 두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던 가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된다. 이거 두고두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를 깨끗하게 변화시키시고 사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성을 차지했다, 땅을 차지했다, 용감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성,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 뜻이 교통,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45년의 기다림 끝에 그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전에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바르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너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헤브론성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지는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도 들어오지 못한 가나안 땅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년이 지나고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아직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듭니까? 85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성취는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성취인데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은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 교통, 교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라면을 끓이시는 분이 아니고 곰국을 끓이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릴 때 곰국은 곰고기를 가지고 끓이는 걸 곰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구운다고 곰국입니다. 라면을 끓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곰국하고 라면하고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곰국을 선택하겠습니다. 45년을 하나님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끓이고 끓이고 끓였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세 때하고 85세가 됐을 때하고 헤브론 땅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4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올리게 하는, 적어도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루아침에 급하실 때는 뚝딱 라면 끓이듯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도 혹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다듬으십니다. 45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또 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결과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교통, 여러분 이게 갈렙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헤브론 성을 얻을 때 그 헤브론 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헤브론 성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헤브론 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한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이런 이 사건의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소개하면서 7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갈렙 자신이 45년 전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실함, 여러분 갈렙의 성실함이 어떤 것입니까? 45년 전에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두 사람은 성실한 보고를 했고 나머지 열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 나머지 열 사람, 성실한 보고를 한 사람과 성실하지 못한 보고를 한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지거나 아주 약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땅은 참 좋은 땅인데 성은 높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이 사람들과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기 힘들다.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이다. 그러나 성실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 이 성실함은 뭐 갈렙이 부지런히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뭐 자기가 할 일을 잘 챙기고 이런 정도의 성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을 따르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실함, 바로 이런 점을 갈렙을 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을 기울여서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의 성실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인자 역할에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경쟁을 하건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연배고 어쩌면 친구 사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갈렙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 모시고 일하기 참 힘들었지요. 그렇게 물으면 듣고 싶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참 두드러지는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입니다. 요나단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사울 왕 다음으로 세우는 왕이 왕세자인 요나단이 아니고
그의 매제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요나단으로서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자기 여동생의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왕관을 걸고 있는 이런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관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다윗 입장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던,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의 상이 분명히 더 클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해서 뭐 많은 공을 남기고 그건 다윗이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갈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이 누가 더 크냐 하는 이런 뭐 관점에서보다 그가 여호수아와 둘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혼자 지도자가 되는 것하고 신실한 사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함께 의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파트너가 돼서 이후에 한 40년, 45년, 50년 계속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데 이 사람은 2인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그 성실함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는 일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칼빈과 루터는 나이가 1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루터가 12살 위입니다. 루터가 먼저 1517년입니까? 개혁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교수였던,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칼빈은 그 후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운동을 일으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두 분이 각각 합니다. 한 분은 독일에서, 한 분은 프랑스에 있다가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사람을, 16세기에 살았던 이 두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 외에도 몇 분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동역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부부뿐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과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내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갈렙이 같은 시대의 여호수아와 함께 팀워크를 잘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위 온니엘 또한 조카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세대를 이 갈렙에게 붙여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빌이라고 하는 어려운 전투를 하는데 이 더빌은 해발 한 650m에 세워진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원래 이름이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인데 이 성을 차지하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을 사위로 삼으면서 자기 세대에 이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이 팀워크가 수평으로 그리고 수직으로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혼자 하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막 사람들 만나서 번거롭게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나는 싫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도 싫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싫다. 이거 사실은 간디가 한 말이었습니다만은 이해는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간디가 자기를 교회에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랑 없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을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지 못했던 이게 간디의 비극이고 인류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간디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렙 같은 사람으로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또 겨우 좀 한다면 두 부부가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목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정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이런 동역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을 얻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도 우리의 동역자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의 성실함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가 나이를 넘어서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옛날 회상이나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85세면 더군다나 3500년 전 85세면 인류의 평균 수명이 아마 한 30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1900년 무렵에 우리 한국 땅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수명 평균 수명을 우리가 짐작하는 건데 뭐 전쟁에서 나가서 죽고 남자들은 주로 전쟁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오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찍들 많이 죽었는데 지금 이 85세가 된 분이 내가 40세 때나 내 몸이 별로 다르지 않다. 전쟁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좀 뻥이 좀 심합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매일 운동을 했다고 해도 85세 되신 어르신이 40세하고 몸이 똑같아. 여러분 이건 몸이 똑같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뭐 조금 몸이 40대 때하고는 달라졌다고 해도 지금 이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열정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도 괜찮았을 겁니다. 전투를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아더 장군이 한 이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뭐 맥아더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져갈 뿐이다. 그 말만 유명한 말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맥아더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도 꿈이 없고 이상이 없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에 상관없이 85세 아니 95세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청년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85세였습니다. 85세는 전투를 하기에는 40세보다 분명히 불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미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그가 달라고 하는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기리앗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 거인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가장 강한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자기에게 무슨 비결이 있는 겁니까?
혹시 부하들 중에서 장비 같은 부하가 한 서너 대 있어서 저놈들 목을 하나 따오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비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비법을 전혀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갈렙은 그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한 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5절에 온니엘이 정복하는 더빌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읍은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서기관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한마디로 귀족들의 성읍, 콧대 센 사람들의 성읍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에 그 이 더빌이라고 하는 성 자체가 해발 한 650m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포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 시절에 해발 650m에 있는 요새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투의 측면에서 볼 때 헤브론성보다 더빌성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콧대가 높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성을 공격한단 말인가? 누가 이 성을 차지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서기관의 성, 콧대 높은 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온니엘이 탈취했습니다. 어떻게 얻었을까요? 갈렙과 같은 그의 큰아버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그거 상관없고 성이 쉽게 이길 수 있느냐 어렵게 이기느냐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기는 조금 기도하면 나을 수가 있는데 암은 이거 하나님이 좀 다루기 힘들 거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런 점에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지만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이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헤브론 성이 무엇이며 우리 앞에 있는 더빌 성이 어떤 성입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내 죄성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씨름을 해도 하나님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을 우리 부부의 가정으로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이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내 약점도 그렇고 내 배우자의 약점도 그렇고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오고 우리가 서로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만든다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우리가 애들을 다글다글 볶으면 혹시 아이들을 스카이 대학 주면 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보겠다. 어느 부모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 되지 못해도 내가 2인자라도 좋고 2인자가 아니라 내가 12인자라도 좋고 하나님이 내 자리를 정해주시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사업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애쓴다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도 홍해가 갈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헤브론성은 무너지게 돼 있고
기자 세벨 더빌 거성이 아무리 요새화되어 있다고 해도 온니엘 앞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오늘도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받는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 그럴 때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이 약속부터 빨리 찾아야 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이 약속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 아, 이게 내게도 말씀하신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발견했을 때 그 약속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내 나이도 상관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상관없고 성의 높이도 상관없고 성 안에 있는 적이 아무리 강한 자인가 그것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에, 내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가 나가시라는 일터에서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했던 말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